사명과 소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신앙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일단 이 창세기 3장을 하면서 중간중간 아니면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 왜 자, 거섭기 때문에 숨었다. 이거는 거짓말이었다. 아, 그런데 사실은 아담 자신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걸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거짓말 해야지라고 꾸민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 방문하셨다. 방문은 그 죄 지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말 안 듣고 배신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방문하신 것이다. 그래서 방문이라는 단어의 뜻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잘 읽으면 3, 4대까지 내가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 예.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예, 그 방문이란 단어, 자, 이렇게 봅시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죄를 갚대는 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죄를 갚는다라고 이제 한국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punishing. 이렇게 벌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원어에 충실한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visiting. 그렇죠.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방문이란 단어는 돌보신다. 격려하다. 방문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요? 한나. 한나지.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아주 구박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고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어. 그때 이제 사무엘을 낳을 때 낳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를 방문하셨다. 얼마나 좋아, 좋은 단어예요. 그거를 벌 준다고 번역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에브라임 족속. 아주 하나님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게 하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족속을
참, 세웠는데, 그 에브라임 족속들은 기브아 시대같이 심히 부패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벌하시리라. 이 벌하시리라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punish를 준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를 보면 and he will 뭐 visit 하나님은 그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번역하시는 분들의 이 생각에 따라서 이제 자꾸 번역자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번역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그거를 배제하려고 가장 많이 노력하고 원문에 따라서 번역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방문하셨다. 된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나? 네가 벗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 누가 너희들 보고 벗었다고 뭐 아무도 없잖아. 우리밖에 없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벗었다 카더노? 그렇죠? 그래놓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배신자들에 대한 대화법이 이래요. 그러면서 혹시 따먹지 말란 거 따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먹었으면 따먹었다고 그러라고! 그게 아니고, 이랬을 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벗었다고 그렇게 하더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은 거냐?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죄인을 다룰 때 이렇게 다룬다고. 가능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자수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잘 모르면서, 너 그랬지? 모르면서 엄마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그랬을 거야 너는 나쁜 놈. 예, 하나님은 다 알아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저녁에 그 간증하신 그분, 26년간 경찰 생활을 했었다는 분, 끝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경찰은 지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가 말이야. 그리고 아마 그 형사, 경찰관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분이 암 걸리고 나서 어떻게? 뉴스타트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예.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자기 26년 동안의 그 직장 생활로 인해서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꺼졌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던 거지. 예, 네, 그렇죠. 자, 누가 내게 먹지 말라 한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뭐라 그래야 돼? 네, 그러면 될거 아니야? 네.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거 아니야? 그런데 답이 길어요. 아시겠죠? 자, 그때는, 아담의 아내 이름이 이브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름은 뭐예요? 여자야. 여자.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기 때문에 먹었다. 자, 여기에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그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렇지.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다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아담의 이 사고방식도, 이게 이제 두려운 거야. 가능하면 벌을 좀 피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보세요. 아담이 속기 전에는, 그 부인을, 아내를 위하여, 뭐요, 함께 죽자. 이렇게 정말 깨끗했는데, 사단의 지배하에 탁 먹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 우리 딸이 지금 상담 심리학자 같은 심리학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이제 심리학자들은, 생물학자들, 진화생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게? 인간이 그렇게 진화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맞죠. 사단의 그 조건적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즉, 진화는 유전자 바꿔지는 거예요. 유전자 변하는 거. 유전자가 변해야 진화가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나 성경은 옛날부터 유전자는 뜻의 반응하고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조건적으로 바뀌면서 모든 사고방식도 따라서 바뀌고, 그래서 유전자도 이에 따라서 변질이 되고, 그러면 후손들은 자연히 안 배워도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숨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해져.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 자식이 네가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임마, 좀 먹었다면
그냥 먹었습니다라고 그래 봐 한번. 하나님도 질문 하나 던졌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아들여.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주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편한테도 주고 그랬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뱀은 뭐 그렇게 열심히 꼬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뱀은 질문만 어떻게 던진 거예요. 하나님. 너 하나님 참 잘못 만났다. 어쩌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많은 맛있는 과일들을 그렇게 한 나무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참 까칠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동정표를 한편 슬쩍 던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 그런데 여자는 그게 사단이 딱 원하는 대로 반응한 거야. 그래서 참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죠? 뱀이 속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를 어떻게? 받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저주하여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읽어버려요. 왜? 우리의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는 더욱 더 저주를 받아. 라는 말은 내가 너를 더 다른 동물보다 더 뭐예요? 너는 더 저주를 줘. 우리 자꾸 아직도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주를 주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네가 저주를 뭐예요? 받아. 벌써 저주란 건 뭐예요? 사망이 저주죠. 그럼 사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죄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는 철저히 사단은 이 인간을 이렇게 속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더 조건적으로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결과는 사단으로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은 더 조건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더욱더 사단에게는 확실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자 배로 다닌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 참 희한한 소리예요. 뱀이 흙 먹는다는 얘기는 흙 먹는 뱀은 없어.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지니라. 이 창세기에 있어서 여러분 저녁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 얘기를 배울 때도 가인이 저주를 받는데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렇지, 땅으로부터. 그렇죠? 왜? 가인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동해서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로 가인은 확실하게 사단에게 어떻게 꽉 사로잡힌 것이 저주를 더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깐 여기 보면 땅으로부터 자 이제 너 동생을 네가 죽였으니까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땅을 경작하여도 농사가 안 돼.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부터 이거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하면 cursed는 저주받답니다. 어떻게? From the earth,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말은 사망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말이고 사망은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사망. 왜 사단이 사망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흙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계속 너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가 너무 어렵게 됐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생각하고 너 자신에게 하는 것은 결국 사망에 사망을 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매일 먹어야 되잖아. 생물체는 뱀도 그러니까 매일 매일 사망만 먹고 살게 됐다.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배로 다니고 뱀은 땅에 댕길 항상 뭐요? 배로 다니잖아. 배로 다닌 그래서 땅 위에 배로 다니면 사단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마다 땅에 접촉하고 있다. 그거는 너는 사망에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맛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이제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자라는 단어는, 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기로는, 여자는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얘긴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하갈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천국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여자 얘기 성경에서 여자라고 할 때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짜 교회다. 천국에 있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 여기서 신의 산. 신의 산으로부터는 종을 낳았다. 자, 그러면 이건 하갈이에요. 그렇죠? 하갈은, 하갈이라는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제 엉뚱한 교회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는 뭐 받은 곳이에요? 율법 받은 거, 율법, 십계명 율법.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엉뚱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엉뚱한 교회가 아닌 교회. 진짜 교회는 누구 출신이라야 된다? 사라 출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라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러잖아. 그 초대교회는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지점이야. 땅의 지점.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천국에 있는 진짜 교회, 예수님이 속한 교회.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어머니 교회라 이 말이야. 그 어머니 교회를 이 땅에서도 새로운 예루살렘을 짓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어머니였던 그 교회가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새 땅으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는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 율법처럼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교회.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는 신의 산 교회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루살렘, 하늘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가시 부활해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세운 교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들이 이제 진짜 어머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뱀한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뱀은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쳐가지고 이 땅에 무슨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맨 첫째 신의 산 교회 교인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신의 산 교회가 돼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 있는 진짜 교회,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자손을 여기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고, 그 여자의 후손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늘 예루살렘, 우리들의 어머니 교회인 하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땅에 세워진 지점이 되었다. 지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너로 사단을 보고 너로 이제는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지금 이제 사단이 세워놓은 신의 산 교회의 후손이 뭐예요? 그건 어떤 교회? 율법주의적 교회예요. 율법주의적 교회.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교회라는 것은 이슬람도 철저히 율법주의적이고 이스라엘도 율법적이고 둘이서 싸워 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철저히 둘 다 신의 산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드디어 이 땅에 진짜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의 지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다. 그 얘기.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회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시작한 것이다. 율법주의로. 그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후손. 지금, 우리들도,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지구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들 예수도 여자의 이제 후손이죠.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것이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러니까 뱀,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아담과 이브를 그 여자를 이 시내산 교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지구상에 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예루살렘 교회,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럼 세우는 방법은 뭐냐? 여기 와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는 너의 머리를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 사단은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서 가르친
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놓은 조건적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거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그 사실 제가 맨날 여러분께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대갈통을 지금 부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은 기껏 해봐야 발꿈치밖에, 예수의 발꿈치밖에, 즉 사도 바울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멋진 예언이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보낼 텐데 여자의 후손으로 너는 끝장이야. 나는 얘들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나는 얘들을 구원할 거야. 자,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이게 참 이게 지금 많이 오해가 돼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키우는 자녀들 중에서 한 놈이 뭐예요? 이상해. 공부도 안 하고, 이럴 경우에 자꾸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십자가로 그래. 그래서 그런 십자가들이 어떤 사람은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 집에 십자가는 아기가 안 생겨.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아기가 났는데, 이게 37 때도 결혼은 안 해. 이런 거를 십자가라고 부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살다 보면 뭐예요? 자꾸 생기는 거야. 남편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확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십자가. 그런 거를 십자가라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어려움이, 사단이 그런 어려움을 자꾸 만들 텐데, 그래도 뭐요? 나는 구원 받았잖아.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뭐랄까, 자꾸, 그래서 그건 저한테도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둘째 딸이 있는데 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안 믿어.
그리고 아빠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참, 걔 생각하면 힘들어. 그런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나에게, 나로 하여금 항상 걱정을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잘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러고 내가 또 어떤 경우에, 다윗처럼,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남의 마누라를 빼앗고 간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왜? 나의 그 유전자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배웠잖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따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결국은 그 나쁜 새끼를 미워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미워했지? 네가 천국 간다고?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요? 구원하셨다. 그거를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면 사단은 여러 가지 일로 방해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걱정을 끼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우울증이 걸리게 하고 또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꺼지면 우울증 걸릴 거 아니에요? 또 유전자 꺼져가지고 또 면역력을 약화시켜가지고 다른 병이 생기기도 할 수 있고 사단은 지금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너를 어떤 방법으로 방법을 썼으라도 너를 괴롭히더라도 너는 너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있잖아. 그 십자가를 십자가를 뭐야?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 사단 십자가는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 계속 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 자, 우리 딸은 큰 딸은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럼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맨날 그 딸 생각하면, 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감옥을 갔다는 건 전과자야. 그럼 앞으로 취직은 어떻게 하며, 뭘 먹고 살며,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상구야, 내가 있잖아. 나는 너를 구원했고, 지금 네가 그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걔는 네 딸이지만은 네 딸이 아니야. 내 딸이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옛날에 우리 아들도 마약을 하다가 이제 혼수 상태 빠져가지고 이게 정신 이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 그러면
고3짜리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얘가 앞으로 정말, 뭐, 고통이죠. 그리고 이제 저만 보면, 이놈 새끼, 그냥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게 죽여버릴 거야. 뭐, 이랬었고, 집도 못 찾아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당신네들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집인데, 이랬었고. 그러면서 그 집주인들이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걔들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 눈이 떠져. 그러면 어떡한다고? 맡겨. 그럼 맡기려면 안 맡겨져. 왜? 사단은 자꾸 악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걱정시키고, 너 어떡하지? 너 어떡할래? 이거 큰일 났잖아.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노숙자가 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노숙을 하다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방법을 써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노숙자 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맡기려면 그 정도 맡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얘는 막 그때는 막 이런 상태였어. 그 저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뭐를 할 도리가 없어. 그때 이제 근데 얘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그 감옥에 막 그 간수들한테 욕을 짓다가고 막 이러고 이제 뭐 미친 거지. 그런데 감방에 탁 이제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찔했던 거야. 드디어 감방에 온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때 딱 이제 성령께서 정신이 들었어. 순간, 내가 여기 왔지. 누가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내 발로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제 그 생각을 올바로 하게 된 거야. 네가 여기 들어왔지. 누가 너를 여기 쳐놓은 거 아니야. 너는 이때까지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잖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자기의 선택이, 그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뭐 얘기할 틈만 나면 선택을 받고 나는 지금 감옥 가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다고. 네가 너를 이러다가 네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자살을 할 수도 있어. 부디 선택을 해. 이 선택으로 가다가는 나는 감옥이야. 이제 그 생각이 탁 난 거야. 딱 생각해보니, 아빠 말대로 누구 선택이요? 자기 선택이지.
마약하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뭐 다 자기 선택이죠. 그래서, 아하,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게 뉴 스타트야. 새로운 선택. 새로운 선택. 여러분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잖아. 그 중에 가장 새로운 선택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조건적인 줄 알았는데, 아,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감옥에 내가 들어온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저는 아빠가 맨날 나보고 얘기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해온 짓들을 보면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나 같은 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아빠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부터 저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르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기도를 딱 마치니까 그 안방에 창문이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 창으로부터 환한 빛이 들어오더래. 빛이 들어오면서 기도하는 자기를 탁 비추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걔가 무엇을 느꼈냐면 내 딸아, 그래, 너 참 악하게 살았지. 그러나 이 사회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서 감옥에 넣었지만 네 아빠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미친 짓을 막 이랬던 내가 싹 달라진 거야.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감옥에서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감옥 그때 걔가 감옥에 들어간 때가 22살 때인가 그래요. 하이스쿨부터 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이 아빠 때문이기는 해. 왜? 아빠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새까닥 해버려. 뉴스타트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애들의 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했겠어.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도 분노할까? 엄마에 대해서도. 그래도 엄마는 아빠하고 살아야지. 근데 엄마도 가버려. 그러니까 얘들의 분노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양쪽 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참,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애가 완전히 변하니까. 감방에서. 그러니까 22살밖에 안 돼. 그래서 미국서는 참, 어릴수록 감옥에 안 둘라고 애를 많이 써요. 왜? 감옥에 더 봐야 뭐예요? 더 나빠지니까. 그래가지고 애를 아주 깊이 관찰을 한 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그 직원들이 이제 확신했어. 얘는 변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냐. 그래서 얘가 이제 솔직하게,
나는 하나, 내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이런 나라도 악한 나라도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얘는 감옥에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상부에다가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상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문가 심리 상담사 불러가지고 다 검정을 해볼게. 확실히 변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찌를 채워가지고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가택연금식으로 했어. 집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도 좋다. 딱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복역을 하는 거예요. 자택 복역이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2년을 했나? 그동안 얘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고를 하나도 안 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얘가 어떻게 지냈냐 하는 걸 기록을 전부 검사를 해가 사고 친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얘는 범죄자였어. 범죄자인데 그 범죄 기록을 그 범죄 그 형의 그 범죄형이 아니고 그 법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영어로는 felon이에요. felon. felon에서 한 단계 쭉 단계를 몇 단계 낮춰 가지고 misdemeanor라 그래요. misdemeanor는 경범. 그러니까 중범에서 경범으로 낮춰 가지고 이력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범으로 낮춰 가지고 와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는 취직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얘가 그 심리 상담사 공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심리 상담사가 됐어. 그래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냐고 하면 자기가 마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그 상담소에서 마약 상담을 받던 그 마약 심리 상담사소에 취직을 해 가지고 마약 상담사가 됐어. 근데 그래 가지고 이제 마약 심리 상담을 하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걔하고 우리 딸하고 상담만 하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요? 좋아지는 거야. 왜? 마약 경력을 보면 이 상담사가 훨씬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런데 상담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자기를 상담하고 있는 거를 보고 와 자기들도 이 상담사처럼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을 더 잘 듣는 거야. 마약을 생전해 본 일이 없는 상담사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알려져가지고 요즘 이제 가족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 아주 좋은 상담사가 돼가지고, 그러고 사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해봐야,
사단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와서 두 손 다 덜어버렸어.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 만약 하게 되면 컨트롤 못 됩니다. 그래서 걔는 뭐, 정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었어. 악령이 막 사로잡았어. 그 제가 가만, 왜 막 얘는 막, 아빠 돈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마약을 해야 되겠는데 돈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결심을 단단히 했거든요. 마약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나는 절대 줄 수 없다. 그러면 얘는 막, 완전히 막, 이게요, 귀신 들리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럼 제 목을 졸라. 아시겠죠? 그럼 저는 막 간신히 빠져가지고, 예,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막 후다닥 나가 차 타고 도망가면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와요. 번쩍번쩍 하면서. 그건 이제 할 수 없죠. 차 세워. 네가 누구냐? 그렇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어떤 여자가 신고를 했는데, 네가 성폭행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 여자가 누구냐? 누구다? 걔가 내 딸이다. 내 딸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사회를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피하고 있다. 그럼 경찰이, 이제 경찰들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경찰이, 하, 참, 고생 많다. 그리고 이제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의 십자가냐? 그건 저는 그렇게는 안 믿어요. 사단이 그렇게 내가 이 이상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딸을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구가 하나님 사표 내버리고, 그렇죠. 그러기를 바라서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막 걱정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기를 사단은 바래. 그러나, 그래봐야 사단 좋은 일만 시켜. 하나님은 자꾸 뭐라 그래요? 상구야, 나한테 맡겨버려. 내가 네 딸을, 내가 네가 걔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딸을 사랑한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해. 그 해결해 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뭐예요?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자를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것도 걱정 중에 하나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선택권을 줬으니까. 그래서 맡길수록 하나님은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사단은 더 신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은 결국 15절은 3장 15절은 결국 하나님이 죄 짓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이런 상황에 있는 자기 그 아들과 딸을 어떻게 딸에게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자,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됐어. 이제 너희는 구원이 필요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라는 약속.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15절까지 무조건적 사랑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16절이 아주 고약해져요. 16절이 뭐예요? 유명한 얘기. 예? 잉태의 고통.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이게 아주 힘들게 표현하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번역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이제 그대로 글자대로 읽어보면 이제 인간들이 따먹지 말란 걸 따먹고 이제 사단을 따라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내가 내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이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여자가 이렇게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벌 주셨다는 이야기다. 자, 이때까지 쭉 설명해온 그것과는 벌 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것도, 잉태하는 것도 임신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방문 공부할 때, 벌이라는 것은 죄 자체가 벌이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되고 사단 쪽을 가버리는 거다.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벌이라고 우리가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 주기보다는 구원하시려고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라는 말을 이거를 바로 잘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들으신 이부 세미나를 기억하시면, 반 없다. 예? 반 없다.
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반응법이다. 이 반응법은 자꾸 설명을 들어야 돼. 그렇죠. 자,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반응법을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잉태하는 아기를 낳는 고통은 모든 고통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면은 뭐예요? 전혀 본래는 고통이 없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임신하는 잉태하는 고통이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사단이 말하는 그 거짓 속인 그래서 뭐가 변했다? 유전자들이 변한 거예요. 유전자들이 변해버리면 하나님이 전혀 고통받지 않도록 해서 잉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드디어 벌써 아담과 이브는 뭐 숨고 뭐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벌써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제 앞으로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되겠다. 내가 너를 벌 준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너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박하게 하여. 그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를이라는 말은 그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어법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얘들이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전자가 변질된 결과로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설명인데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하면 결국 너희의 고통은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받게 하셨다. 죽음을. 그러니까 너의 죄를 내가 이제 왜 이 말을 언제 했는 거예요? 15절 바로 다음에 나와. 15절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이제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잉태하는 고통을 겪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했고, 그렇죠. 자유의지를 줬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창조한 것도 나고, 그리고 나의 사랑은 너희들의 죄를, 죄 때문에 너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너희가 죽어버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로 너희 대신 책임지고 죽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는 뜻으로 내가 내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분명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 그건 내일 합시다. 그렇죠? 내일 그 얘기는 내일 다시 들어도 이 반어법 얘기는 자꾸만 들어대요. 그래서 이 반어법이 탁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확실히 잡아야.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 줄줄이 나와요. 아주 전형적인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한테 가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요청을 해라.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다. 모세복은 데리고 나가라 그러고 그런데 안 보내줄 걸? 안 보내주는 이유는 뭐라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가 안 보내준다고 할 줄을 하나님이 아는 거야.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말을 안 듣고 사단이 바로에게 하는 말 아니야 보내지 마. 그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단을 선택한 것도 바로의 죄야. 그런데 그 바로가 사단을 선택해서 그 안 보내준 것도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죄마저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만큼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바로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부터 확실히 이해해야 그 다음에 바로 얘기 뭐 여러분 사울이 자살한 것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고 그랬고 그렇죠. 다윗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인구수를 계수한 것까지도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수를 계수하게 해가지고 그래놓고 또 뭐 하나님이 벌 줬다 이래서 하고 말이 안 되는 구석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취미도 고약한 분이야. 자기가 모세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래놓고 근데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보내게 했거든. 근데 그 말을 누군 알아들었어? 모세는 알아들었지. 왜? 모세는 글자로 보지 않고 뭘로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데 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요?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거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말이라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글은, 예, 네, 반대로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지,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 성경책이라는 글자를 읽지만은, 영어로 말씀이라는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야. 그 성령께서 이 글자를,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힘드십니까? 정말, 그러나 이 아담과 이브와 그들의 후손 구원하시기 위하여 맨 첫 번째 약속을 3장 15절에서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마 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고, 정말 이 기쁨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걱정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려는 걱정과 근심과 그 불안을 우리는 거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문제들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